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죄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기리에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느헤미야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에즈라 사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로 이루어진 회중 앞에 율법서를 가져왔다. 때는 일곱째 달 초하루 날이었다. 그는 물문 앞 광장에서 해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율법학자 에즈라는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 단 위에 섰다. 에즈라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학자이며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수를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이는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것뿐이면 냄새 맡는 이는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사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뇌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또 우리의 점잖지 못한 지체들이 아주 점잖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점잖은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은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적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리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사용하던 운동기구를 저희 수도원에 기증을 해 주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실내 헬스장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한 달 전부터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3시경이 끝나고 나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합니다. 러닝머신으로 달리기를 주로 하죠. 시속 4km로 속도로 4분을 걷고 그 다음 시속 7km 조금 빠른 걸음으로 10분 운동을 하면 이제 몸에 열이 조금 오릅니다. 그리고 시속 11km 속도로 달립니다. 처음에는 이 달리기 구간에서 3분을 채 넘기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7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뛰는 구간에서 조금 뛰다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차옵니다. 일주일, 이주일 계속하면서 30초씩
그렇게 30초씩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열흘 전부터는 18분 동안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러닝머신에 오르면서 오늘은 30초 더 뛰어야지 하고 시작하지만 목이 바싹 마르고 숨이 차오면 이내 18분에서 멈추고 맙니다. 이 구간을 넘어서면 다시 속도가 빠른 걸음으로 줄어들고 숨을 좀 돌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18분을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토요일 대청소를 마치고 다른 수사님 한 분과 함께 오전 작업을 마치고 낮기도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함께 운동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숨이 차고 힘들었던 18분을 그더니 넘기고 20분 구간을 마침내 주파했습니다. 혼자서 운동할 때는 18분에서 언제나 30초를 더 뛰지 했던 게 함께 달린 덕분에 단숨에 2분을 더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의 20분 구간을 넘어선 것이죠.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혼자였다면 다리가 풀리며 입이 바싹 마르고 숨이 차오를 때 더 달리지 못하고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20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1독서 느헤미야기 말씀은 바빌론 유배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였지만 아직 성전은 복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시로 단을 만들고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배지에서 이제는 풀려나서 자기 고국 땅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온 백성이 귀여겨 듣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감격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이 재개되고 모세 율법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니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신원을 밝히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멜키체덱과 같은 사제요 임금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합니다. 당시 회당의 상황을 루카는 이렇게 전합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그때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오늘 1독서에서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똑같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자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복음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고는 비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매주 주일 미사를 거룩하게 거행합니다. 또 열심한 신자들은 매일 미사를 봉헌하기도 하죠. 또 우리 수도자들은 수도원에서 매일 미사를 거행합니다. 매일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인 거죠. 매일 빚을 탕감받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저 용서를 받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는 당신의 몸을 오늘도 받아 먹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정신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영성체 예식에서 사제가 성체를 들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라 하고 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제는 쪼개진 빵을 들고 그렇게 경문을 외웁니다. 미사 중에 이 동작은 복음서 구절 루카복음 22장 19절에서 온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시고 빵을 쪼개어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빵을 떼는 동작, 쪼개는 이 동작이 저는 개인적으로 미사의 절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동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물로 당신을 바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죽음, 쪼개진 빵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당신의 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쪼개어서 당신 입에 넣지 않으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제가 성체를 쪼갤 때 빵이 너무 커서 한 입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쪼개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는 그렇게 쪼개진 빵을 신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무엇을 행하라는 말씀입니까? 매일 행해야 할 것은 마지막 만찬, 즉 우리가 매일 거행하는 성찰례뿐만이 아닙니다. 미사를 거행할 뿐 아니라 십자가도 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쪼개어 나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 제물로 당신 몸을 내어놓은 것과 똑같이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는 당신의 몸을 쪼개진 빵을 얼마나 많이 받아 먹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힘이 날만도 한데 아직도 다리에 힘이 없고 숨이 가쁩니다. 내어줄 여유가 우리에게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미사 중에 하느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하여 사람들과 거듭 계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기다리도록 예언자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완수되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면서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편협함으로 형제와 이웃에게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옹졸함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느님께 청하면 반드시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한다면 또 형제들과 마음을 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느끈히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십자가를 나누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쪼개진 빵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인 나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영영영원의 창조주를 사랑인 나이가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 주의를 맞은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성경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구원을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맡은 일에서 배려와 친절로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이 주님, 각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찾아 듣고 마음에 새겨 평화를 누리며 치유의 기회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 올리베타노 연합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연합회를 살펴주시어 전례 안에서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 안에서 신천하며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쁨의 샘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어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오늘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민족, 광다운 사제, 거룩한 결에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규베 피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똘로메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메립소 메코미소 에디니 입소 에스티비 데오 파트리 옴니포텐티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e gloria, per omnia secula seculum.
Precepti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Deus Domine, ab omnibus malis, d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s, ut ope misericordiae tuae adiuti, et a peccatosimus semper liberi, et ad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Fia patum et Signore potestas, et gloria in saecula.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